맛있는 거 안 먹어. 영화 배불러. 네, 저 주문해서 과일 합충해 주니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 하고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엄마가 네, 오늘이 11월 28일입니다. 요즘 뭐 이것저것 다니고 한다고 뭐 바쁘고, 이제 뭐 사과 수확 다 하고, 선별은 아직 못했고요. 창고에 넣고, 이제 반사필름 다 긋고, 이제 가온 정리 어느 정도 했습니다. 이쪽 가온네, 오랜만에 영상 찍는, 원래 한 번도 안 찍었나? 예, 황금사가 이제 이쪽 가온입니다. 지금 수건은 한 2m 전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저 가야줄에, 작년에 섭회가 많아갖고, 나무들이 죽진 않았는데, 좀 쇠약해져갖고, 회복시킨다고 원래 굉장히 신경씁니다. 2년차에 저 좀이 들어왔으니까, 저 페인트 발란 것들은 다 좀 들어온 겁니다. 하여튼 물기면 안 됩니다. 사과나무는 원래 참 이것도 고생했는데, 자 내년부터 이제 조금씩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제 수확을 하고 이제 내후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량이 많아질 겁니다. 요건 열간 3m 30에 축거리는 50입니다. 그러니까 1m씩 심어갖고 축을 50을 뺐습니다. 골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일소에 약하기 때문에 살짝 가리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도 위에 이제 일소망을 씌워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 씌우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살짝 가리게, 그래 수영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가지 배치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드가 얼어본 게, 원래 비애를 원래 3번 뿌렸습니다. 3번. 가지 나는 3번 뿌리는데도 많이 안 났네. 생각보다 안 났습니다. 하여튼 골드는, 뭐 키워보니까 솔직히 제 맘대로 좀 안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람새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원래 뭐 그런대로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딱 적당하게 자랐습니다. 요즘 뭐 이쪽 하시려고 하는 분도 많고 밀식도 하고 뭐 다축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밀식이든 이축이든 다축이든 간에 제가 이제 해보니까요. 수고가 3m에서 3m 50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아파트 총 5군데인데, 두 곳이 지금 이축으로 만들어 조성했고요. 갱신을 했고, 다른 데는 일축인데, 밀식이죠. 그냥 밀식인데. 이제 이게 수고가 보통 밀식을 하는 사람이 뭐 4m 이상씩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5년 이상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서서히 잘하시는 분들이 뭐 잘하시지만은 이게 나무라는 놈은 정부에서 있어서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위쪽이 좋아지고 밑에가 약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일찍 가온다 보고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3m 50이 있을 때까지는 굉장히 품질이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착색제고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이 해도 진짜 사과 예쁘게 착색이 잘 진행되는데, 4m 위로 갈 때부터 딱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이 축을 한 이유가 저 위에 줄이 한 3m 50 정도 되겠네. 이 파이프를 3m 파이프를 해서 80 정도 들어왔으니까 3m 20-30 됩니다. 그 위에까지 더 이상은 안 올릴 겁니다. 내가 수고를 통제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또 변행도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밀식을 하실 분들 막 이축을 하시든지 뭐 다축을 하든지 수고를 3m 50 이상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안 올리고 통제하면서 관리해야만이 일도 편하고 품질도 월등히 좋아집니다.
그걸 통제할 수 없는 분들은 무조건 5년 후부터 문제가 서서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식하시면 그렇게 수고를 없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저 하나우지 골드 가원도 수고를 때문에 이제 원래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서 3m 50 이상 아울렌저 통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일감으로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신하로가도 3년차입니다. 3년차 지금 수고가 한 3m 50까지는 뭐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참 적당합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저도 고민을 합니다. 저 위를 어떻게 관리할까, 막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가온 계란을 한번 갔다 왔는데, 이제 수거를 높게 관리 안 하면서 수확량도 많이 하고 품질 고품질 하시는 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 그 밭을 이제 보고 제가 응용을 하려고 이제 고민 중입니다. 그건 이제 서서히 보시면 아실 거고요. 예. 자, 저는 이제 최고 수위를 수거를 3m 50에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해야 편하고 일도 편하고 품질도 좋고, 하여튼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안 올릴 건데 인 골드는 조금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수고 관리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자, 후지가 어렵죠. 후지 홍로가 어렵죠. 왼쪽은 골드고 오른쪽은 후지인데 같은 3년차입니다. 후지가 수고가 빨리 올라갑니다. 좀 세죠. 셉니다. 자, 저기 지금은 괜찮은데 한 2년 후부터 저 위가 굉장히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일도 많아지면서 문제가 조금씩 있어집니다. 저는 워낙 안 주고 많이 달고 힘 빼는 식으로 착가를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시비도 거의 무투입으로 하는데도. 자, 저 위를 어떻게 처리할까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밀식을 하시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통제를 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지 못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일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사에서 많이 배운 우리 후배가 요번에 우리는 가수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했다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한 상황을 엄청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는데 그 친구가 나무를 그렇게 관리해요. 26 그 4년차 미아빈데도 이제 3년보다 키가 낮아요. 그 사는 더 좋아요. 더 크고 예쁘고 맛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상황을 좀 가만히 보면은 나무를 처음부터 안 키워요. 그러니까 미식장에 생일들도 없죠. 2차 생략 안 하죠. 2차 생략 하니까 꽃눈이 좋습니다. 꽃눈이 좋고 나무가 또 건강합니다. 건강하니까 힘도 좋고 뒤심도 좋고. 제가 누차 몇 번 말씀드린 나무를 짱짱이 키워야 된다고 제가 그 친구한테 배우는 방법입니다. 건강히 키우면 동의가 없습니다. 이게 나이나 하시는 분들이 좀 나무를 무르게 키우는 분들이 동해로 엄청 많이 죽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지금 동해로 죽이는 하나도 못 봤어요. 저도 이 가운은 거의 동해로 이제 안 죽이는 편인데, 제가 첫 번째 가운, 두 번째 가운은 좀 많이 죽였어요. 그걸 제가 이제 잘 몰라가지고, 나무 키우는 방법이 1년차, 2년차 키우는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 친구는 나무가 뭐 한 7, 8년 돼도 거의 한 3m 50에서 다 통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도 잘 들어가고 나무 힘이 좋으니까 사과도 좋고 예쁘고 맛도 좋습니다. 주작성 좋고요. 네, 그 친구는 언젠가 이제 상을 받을 거라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래 큰 상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축하하고. 자, 그런 이제 숨어서 조용한 농사만 짓는 친구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 제가 유일하게 사무소 배운 고수님입니다, 고수님. 예, 하여튼, 그, 이제 저쪽에가 이제 수건옵신, 수건옵은 내가 한번 설명해 한번 드릴게요. 예, 여기가, 이제, 원인 키우 나온 원인. 벌써 목포 수구 다 올라갔습니다. 자, 저희가 약간, 나무가 남동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12시부터는 해가 이제 서쪽에서 비추는데, 저 위에, 지금 잎이 많이 없지만은, 저 위에 있는 그, 나무들이, 가지들이 햇빛을 가려서 이쪽에 영향을 좀 줍니다. 그래서 저 위에가,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 위에가 복잡해지고 세지기 시작합니다. 정부 세습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를 어떻게 통제를 할까. 다르게 할 건데 하여튼 이 나무 힘이 위로 솟구치는 순간 저는 실패라 생각합니다. 힘들어집니다. 실패라고 해도 힘들어집니다. 품질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축을 하는 이유가 아니라 위를 많이 안 올라가게 하려고 하는데 한 3m 50 정도 딱 하면 진짜 최상입니다. 최상. 그렇게 관리할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진짜 한참 전성기에 수확 많이 나고 할 6년차부터 문제가 서서히 생기면서 10년 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 그래 요즘 이축 다축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축도 처음부터 잘못 만지면 똑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는 이 4년 5년 이제 내년에 6년이죠. 6년 되는 곳은 이제 우회 쪽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견학도 좀 가고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은 제가 이거 밀식 하시는 분들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겁니다. 밀식의 큰 문제. 위로 자꾸 세지고 수가 높아진다는 문제점. 그 위에 솔직히 품질은 좋습니다. 저 위에가 다 품질은 좋은데 자 일이 많죠.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 1m 낮춰서 수거를 관리하면서 생산을 꾸준히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제 영상 보시는 초보분들 위해서 이런 밀식의 문제점들이 많다는 거. 예, 옆에 이런 3년차 저 정도 딱 하면 딱 이상적이네. 좋습니다. 예, 이거는 불안병이 와서 제가 잘라갖고 새로 했는데 이렇게 세지죠. 세지죠. 이 사과는 이 나무를 캐내야 됩니다. 세져서 새꺼 잘 안 나고 뺀질이 쓴 사과가 나옵니다. 예, 하여튼 어떤 방식이든 그 방식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셀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이 좋고 나쁘고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방식에서 가장 좋은 점을 찾아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그냥 오랜만에 뭐 나무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그 우리 이용득 사장님 과일대전에서 새우수상 받은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